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전에서 친구하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네. 택시 비용이 얼마나 나왔어요? 3만 원. 3만 원? 싸다. 왕복 6만 원. 야, 아예 양목비까지 계산해서? 네. 갈 것까지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럼 대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네, 저 옆에 같이 있습니다. 아, 예, 멋지신 분이시네. 네, 같이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술을 못 하잖아요. 아니요. 음료수라도 좀 드려야지. 아, 음료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음료수 드시고 계시네. 자, 그러면 양태록 씨요. 네. 우리 연세가 상당히 그 젊으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젊으세요. 네. 만으로 58입니까? 만으로 58. 네. 우리 무슨 뜻이세요? 무슨 띠세요? 띠는? 양띠. 아, 그러시네. 환갑이 다가오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외모상으로 상당히 젊으세요. 겉에만 그렇게 속은 아주 속은 다 썩었어요? 예, 아이고. 네. 자,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음식업. 음식업이라면? 요식업이라면. 예, 요식업. 네. 뭘 음식을 하세요? 아, 지금 한우. 한우를 하시는구나. 그 비싼 한우를. 아니, 뭐 비싸긴 하십니다. 안 비싸요? 어디 뭐 자랑하신다면? 아, 믿을 수 있고, 네. 언제 와도, 그집 가면 괜찮다. 아주 그런. 가게 이름 얘기해 줄수 있어요? 대전 중구의 산성동에 네. 산성골. 산성골. 골. 네. 몇년 하신 거예요? 지금 15년째 합니다. 15년째 하신대. 산성골. 자,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갔다. 그럼 뭘 시켜야 돼요? 추천 메뉴. 가격이 이게 참 처음부터 이게 있으니까 저는 드시는 분이 편한 가격을 택해야지 네. 엎치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만 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싼 주머니 거는 사정에 맞게. 예, 아, 일단 추천. 자, 우리 집에 오면 꼭 이건 드셔봐야지 기분 좋다. 아, 맛을 뭐 안다. 등심이나 뭐 등심. 안창. 안창. 응. 오, 얼마나 나와요? 뭐 1인분으로 계산하나 뭐 그램수로 계산하나 어떤 걸로 계산해요? 보통 2인분 기준에서 하면 2인분 기준에서 얼마? 안창 7만 원. 7만 원. 우와. 등심 58,000원. 등심 58,000원. 생가비오 45,000원. 45,000원. 점점 내려가네. 제일 비싼 게 안창이 7만 원입니다. 안창이 제일 비싸네요. 그 사살 녹아요? 먹으면 사살 녹아요, 그냥. 글쎄요, 저는 업주는 좋다고 하지만 네. 드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입맛에 취향에 맞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간에 네. 산성골 사장님께서 나오셨어요. 대전에 있는 산성골 양태록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자, 노래를 도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송을 보고 오셨다고요? 아, 저 어떻게 보시죠? 친구가 네. 지난번에 왔으니까 한번 좀 우리 술도 마셨으니까 한번 청주까지 가보자. 한번 가서 지금 같이 오신 친구분이? 오, 그러셨구나. 저 친구도 같이 요식업을 합니다. 아, 같은 요식업. 아, 요식업에 계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어떻게 뭐 맥주 한잔 내는 거지 뭐. 그렇죠. 아까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네, 몇개 덕분에. 받으셨으니까 품앗이 차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 자, 불러줄 노래가 성민호의 무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아, 성민호 씨의. 자, 아주 흥겹게 가야 됩니다. 네, 성민호 씨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갑시다. 네. 박수.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갑시다. 박수.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직 남겨놓고 떠나버린 무정한 사람 잊지 말고
달라는 그 한마디만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면 차라리 말이나 말지 기다리라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 한 사람 남겨놓고 뒤돌아선 무정한 사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해겨울까 기다린 날 때 책임지지 못할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나 말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 한 사람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와. 감정 필 뭐 다 좋아요. 야. 과연 우리 몇 점이나 나올까요? 네. 오! 86점이요? 야, 많이 주시네. 야. 아니 감정필이 정말 좋았어요. 네, 86점 주신 초파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통과 점수를 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살펴가시고요. 네 머리 타실에서 오신 네 우리 양태록 사장님께서 네,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네, 와 통과 점수가 나왔어요. 86점. 한 분 더 나오신다고요?